남주가 내민 돈 때문에 내 결혼 반대한 거야? 그런 거예요? 그게 아니래도. 두 분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? 이깟 남주 돈 때문에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? 너 정말 못됐다. 너 같은 애 태어나서 처음이야.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. 너 같은 애가 사장님 딸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. 그만 좀 해둬라. 도대체 남주 얘가 뭘 준다고 했길래 이러는 거예요? 두 분한테 뭘 준다고 했길래 이러는 거냐고요. 병이야. 엄마한테 뭐 준다고 했어? 엄마 병이라도 고쳐주겠대? 엄마랑 매일 손붙잡고 병원 다니더니 엄마가 남주 깨미 지금 넘어간 거야? 그만해.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? 어떻게 이런 애 말을 믿고. 지금 두 분은 얘가 지금 제정신으로 모이세요? 제발 그만 좀 해. 도대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? 생각보다 너 피해의식이 심하다. 왜 내가 뭐만 하면 과민 반응이니? 자격지심이니? 자격지심? 아님 말고. 너 경고하는데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우리 집에도 오지 말고 우리 엄마, 우리 아빠, 그리고 강우 씨 모두 만나지 마.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? 너야말로 우리 엄마 좀 그만 만나지 그래? 나야 네 부모님께 뭐라도 드린다지만 넌 뭐니? 항상 받기나 하는 주제. 정초부터 너 때문에 기분이 영 그렇다. 그럼 간다. 어디 갔다 오는 거니? 할머니 방에 가봐. 하루 종일 너 찾으셨어. 오늘 아빠 산소 가는데 말도 없이 어디 간 게야? 죄송해요. 말도 없이 어디 간 거니까. 그냥 답답해서 나갔어요.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안 되지. 남주 너 요즘 왜 그래? 왜 그렇게 날 실망시켜? 죄송해요 할머니. 뭐 하세요?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었어. 친부모님한테 갔었어요. 됐나요? 뭐? 가서 세배하고 왔어요. 친부모님께 태어나 처음으로 세배드리고 왔다고요. 온 식구가 다 가는 성묘를 거부하고 보란 듯이 네 친부모한테 가서 세배드리고 왔다고.
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, 얼마나 큰 사랑을 너한테 줬는데. 저한텐 돌아가신 분보다 살아계신 분이 더 중요했을 뿐이에요. 그게 잘못이에요? 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아빠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너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, 아빠 산소. 말하지 않는 어떻게 오해를 풀겠어. 엄마로서 지난 27년 동안 영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. 그래서 결혼만큼은 내 손으로 해주고 싶어.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? 나에 대한 미움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해.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만납시다. 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제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냐고요. 너만 미치겠는 거 아니야. 나나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. 집안에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? 내 새끼가 바뀐 것도 모르고 27년간 왼수의 딸을 키웠다니. 나한테 전부였던 내 딸 영희가 내 새끼가 아니라니.